거북목, 일자목, 목디스크. 목이 오로치마루 마냥 뽑아져 나올 것 같은 분들은 이 영상 계속 보는 게 좋을 거야. 큐아, 안녕하세요. 큐피디입니다. 제가 유튜버로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. 편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목이 자꾸 모니터로 마중을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 목이 너무 아파요. 병원에서도 거북목, 일자목 증상이 보인다고 그랬었는데 편집 열심히 안 하잖아요. 맨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봐서 그런 거 아님? 네? 이 뭔 개... 여튼 이게 제가 평소에 베던 베개인데 이게 재질이 이렇게 메모리 폼에다가 이렇게 목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여가지고 목을 잘 받쳐줄 것 같아서 사용했었거든요. 개뿔 전혀 도움 안 되죠. 그래서 SNS상에서 핫하다는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바로 마약 베개. 요건 또 베개라는 친구가 걱정되는 분들, 베개를 항상 깨끗하게 딱 하고 싶은 분들, 숙면을 못해 항상 피곤하신 분들, 목과 어깨가 미쳐 잠을 자는 분들, 대충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거든요. 근데 편하긴 해요. 이렇게 보돌보돌하게 쫀쫀한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. 하지만 목 통증이 완전히 낫지는 않더라고요. 아, 뒤질 것 같은데. 그래서 또 뒤져봤죠. 열심히. 그랬더니 요 녀석이 눈에 띄더라고요. 바로 짜자잔, 경추베개 아이소네게입니다.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 베개인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목 스트레칭 기능성 베개라고 그래서 하루 15분 정도만 이걸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이 메모리폼 베개고 마약 베개고 나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베개나 베도 꿀잠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댓글을 보니까 목 때문에 맨날 도수치료 받던 사람은 이제는 도수치료도 필요 없다고 그러네. 이거 진짜 느낌 좋은데? 자, 그럼 아이소네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뜯어보면 이렇게 아이소네 베개 본체, 이거는 커버 같고 이건 뭐 패드네요. 어디 보자. 이게 경추에 고른 에너지를 전달하여 일자목과 거북목을 개선합니다. 한마디로 이렇게 돌기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 여러 개의 돌기들이 목에 들어가는 힘을 잘 분산시켜줘서 목을 잘 풀어주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. 기상 직후, 유산소 운동 후, 반신욕 후, 취침 전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. 에이리언 갈비뼈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과연 나를 잘 힐링시켜주려나? 여튼 요즘 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이 목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심하면 머리도 아프고. 이 다크서클 보세요. 이 녀석이 해결해 주겠지? 자, 그럼 이 녀석을 사용해 봐야겠죠?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며칠 사용해 보고 빠르게 사용 후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! 이 침대보다는 딱딱한 바닥에서 진행을 해줘야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이쪽에 헤드라고 써 있어서 이쪽을 머리에 두시면 되고요. 이 아래쪽에 목을 얹어주시면 됩니다. 목하고 이렇게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쪽이 조금 아픈데? 저처럼 이거를 처음 사용했을 때 좀 목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패드가 들어있거든요. 이 패드를 머리 쪽에 좀 얹어주면 자, 그럼 스트레칭 진행해볼까요? 첫 번째, 2분간 깊은 호흡을 한다. 시작. 자, 다음 두 번째, 풋 드로우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밑에 잘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무릎을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해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? 하반신과 뭔가 목에도 이렇게 마사지가 되는 것 같은데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0회요, 30회. 자, 다음 세 번째, 핸드레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10회 반복해주면 된다고 합니다. 네 번째, 10분간 휴식을 취해주면 된다고 합니다. 10분. 이거 15분 정도 사용해봤는데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진짜 자야겠다. 잘 때 베개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이 마약 베개 말고 제가 평소에 베던 이 베개를 이용해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굿나잇. 아이씨. 까지 해서 5일 동안 이 아이소넥 실제로 사용해봤고요. 좀 좋아졌나?
오늘은 푹 잔 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실제 사용해본 아이소넷과 이 SNS 인싸템 마약 베개를 비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침대로 출발! 아, 피곤해. 아, 잠을 일찍 자야 돼. 아. 와우. 아이소넷 실제로 5일간 사용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. 이게 최소한 한 달은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5일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으려나?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거 베면은 목에 그냥 담이 왔었거든요? 그런데 일단 담 안 오셨고요. 근데 진짜 확실히 목에 통증이 줄었어요. 보이세요? 목 현란하게 돌아가는 거? 이래 이래 이 SNS 인싸템 마약베개랑 비교해보면 일단 이 녀석은 35,000원이고요 이 녀석은 11만원?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가격면에서는 확실히 얘가 이득이죠? 그리고 외형으로만 봐도 쩐데 제 목을 잘 감싸줄 것 같이 생겼죠? 이렇게 홈도 잘 파여져 있고 그리고 아이소넥은 도마를 만드는 재질이라고 하는데 딱딱하니 형태는 뭔가 에일리언 갈비뼈처럼 생겼죠? 이 마약베개 사는 이유가 첫 번째 베개째로 세탁이 가능해서 간편하게 이 베개를 세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진드기의 위험으로부터 나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쫀득쫀득하니 딱 베주면 내 목을 촥 감싸줘서 꿀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저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후기 보니까 여기 실밥들이 세탁을 하면 잘 뜯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개피만 뜯어서 빨려고 이렇게 피를 씌워줬는데 이렇게 땡땡한 거 보이세요? 이 베개피 자체가 충전재를 퍼지는 거를 방해해서 뭐랄까 그냥 벽돌 베고 있다는 느낌? 더군다나 저는 또 높은 베개를 못 베가지고 빨래를 쉽게 하면 목이 아프고 목을 생각하자니 몇 번 빨고 버려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녀석은 제가 5일 사용해본 결과 기존에 제 담의 원인이었던 이 녀석을 베도 충분히 꿀잠 잤고요 하지만 마약 베개 세개탑시랑 맞먹고 아 맞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 싸니까 마약 베개 샀어 나는 안 살 거야 그래 뭐 쫀득하니 목 잘 보호해준다고 쳐 나는 안 보호해줘 그럼 여행 갈 때도 시골 내려갈 때도 이 베개 싸들고 다닐 거야? 결국은 요거 사서 하루 15분씩 스트레칭 좀 해주면 나중에 아무 베개나 베면 된다 이겁니다 그나저나 좀 더 자야겠다